오늘의 요리, 고등어 된장조림과 칠리 새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고등어 된장조림은 우선 고등어는 삼장뜨기를 한 뒤 X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칩니다. 미소된장, 고추장, 간장, 맛술,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데친 고등어, 청주, 준비한 양념을 넣어 끓입니다. 여기에 편썬 마늘, 채썬 생강, 페페론치노를 넣은 뒤 종이 호일을 덮고 약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입니다. 그런 다음 보기 좋게 그릇에 담고 채썬 생강을 올려주면 고등어 된장조림 완성! 칠리 새우는 먼저 새우는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에 감자 전분을 고루 묻힌 뒤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을 섞은 튀김옷을 입힙니다. 튀김옷을 입힌 새우는 170도씨의 기름에서 바삭바삭 튀겨주세요. 팬에 고추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생강수를 섞은 뒤 설탕, 케첩, 식초, 두반장을 섞은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에 갠 감자 전분을 넣고 농도를 맞춘 뒤 튀긴 새우를 넣어 살짝 버무려주면 칠리 새우 완성! 오늘의 요리! 고등어 된장조림과 칠리 새우로 건강 살리는 영양밥상을 꼭 차려보세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칼로 이렇게 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칠리 새우 먼저 한번 드셔보시게요. 네. 야,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럼 칠리 새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다. 그 칠리 새우 특유의 참 기분 좋아지게 하는 달큰하면서도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는 그 바삭바삭한 새우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튀김옷도 잘. 네. 이거 싫어하면 하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된장 고등어 조림인데요. 자. 비린맛이 전혀 안 나죠?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아, 이건 차라리 고등어 스테이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입안 가득. 네. 그냥 뭐 뼈가 없으니까 먹기도 너무 편하고요. 네. 마늘도 한번. 소스가. 네. 와, 이게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약간 그 짭조름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달짝지근한 향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즐기는 레스토랑을 한번 만드는 요리 배워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안세경 셰프님과 함께 폼나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기름진 닭튀김은 가라! 느끼함을 잡는 파채에 새콤달콤 소스를 곁들인 파닭과 고소한 베이컨과 아삭아삭한 숙주까지 담백한 맛이 일품인 베이컨 숙주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